안녕하십니까. 홍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뭡니까 이거? 드릴. 아, 드릴. 자, 오늘 이 방망이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탭이 이게 움푹 들어갔습니다. 이걸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기는 힘들 텐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죠. 또 이렇게 글로벌 작업도 하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안전 조심도 하셔야 되고 캡을 끼우실 때는 집에서는 거의 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럼 저희한테 갖고 오십시오. 어떤 제품이냐면 이제 어떤 제품이죠? 이게 랜데즈 M2K 슬러거라는 M2K 슬러거. 이따가 캡을 뺀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요 배트는 안에 특이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손으로 빼거나 무슨 힘으로 떼거나 망치로 떼서 빠지는 캡이 아니에요. 새로 갈 캡을 보여드리면. 일단 군형을 뚫어서 큰 드라이버, 두꺼운 거요. 얇은 거는 휘어집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뺄 건데 얘는 근데 안에 그 어떤 장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릴을 뚫을 때 조금 조심해서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건데요.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껴서 드릴과 드릴 사이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걸렸네요. 뺄 건데 바닥에 냅두고 하겠습니다. 이게 되고 여기를 잡고 쉽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보시다시피 지금 바로 나왔네요. 이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 챔버에서 뭐 굉장히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저희 예전에 뭐 나이키 에어라는 신발 있잖아요. 바닥 밑창에 말캉말캉하게 푹신푹신하게 해주는 넣어놔서 이 안에 있는 그 합금 벽을 웨이브 생기를 보호도 해주고 반발력도 좀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망거진 캡이고 이건 새 제품인데 이 캡이 회사마다 이 높이도 조금씩 틀리고 좀 다양한데 일반적인 캡 같은 거는 저희 매장에서 항상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이 제조사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캡을 보내줘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뭐 이스턴이나 이런 좀 상위 브랜드에 있는 캡들은 특수 캡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본 캡 같은 건 매장에서 그 캡을 받을 수도 없지만 본사로 보내야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배트 중에 50%는 캡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있고 또 50%는 매장이 아닌 본사로 보내서 본사에서 직접 AS를 받아야 되는 배트들도 있고요. 캡트림이 조금씩 틀려서 요거는 이제 끼우기 전에 너무 딱딱하니까 약간 뜨거운 물로 데펴주고 그것도 요령이겠네요.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드럽게 넣기 위해서 그냥 끓을 물에 잠깐 한 뭐 30-40초 정도 빼면 돼요. 요게 이제 실리콘이고요. 여기 잘 안 빠지네. 저희도 아무래도 걸림 장치가 있지만 그래도 실리콘 한번 또 발라서 하면 좀 더 많이 뭐 정교하게 바를 필요 없고요. 그냥 그 홈 사이에 한 바퀴만 돌려주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딱 봐도 수제작. 저희도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든 일명 캡을 끼기 위한 선반.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할 수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끼울 때 이게 굉장히 큰 압력, 힘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어서 유압잡기나 이렇게 그 일반 잡기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 분께서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가까운 용품 샵에 가시거나 저희 쪽으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센터를 딱 이렇게 맞추고요. 올려서 어느 지점까지 맞았습니다. 지금 맞았고요. 밑에도 이제 한번 확인해서 이제 잘 아구가 맞는지 보고 이제 프레스를 가야겠죠. 들어가네요. 쉽게 들어가네요. 이거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만 저희 타이어 교체할 때 차를 들 때 잡기를 이용하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망치를 때리거나 해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고
볼게요. 아, 네. 깨끗하게 들어왔네요. 보시죠? 네.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이가 완료가 아, 다시 돌아왔네요. 네. 뭐 네. 저희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깨지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미국 보내지 마시고.